안녕하십니까? 봄철에는 공자매 농원의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화요일이죠. 현재 시간은 4시입니다. 현재 이곳 기온은 영상 5도로 겨울 날씨치고는 일단 그런 날씨입니다. 하늘은 몹시 흐리고요. 눈이라도 올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은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농부 생각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시골 살이에 대해서 지금이 1월 달이니까 예금에 의하면은 뭐 1월 달 되면은 다수의 직장인들이 은퇴를 하든지 맹퇴를 하든지 하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살이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은행 퇴직 후에 김천시 조그만 시골 동네로 진흥한 농부 배상철입니다. 저는 어릴 적 고향이 경남 거창 북상인데요. 수성대가 있고 한그 아름다운 요즘 유명 관광지가 된 금문산 관광지를 간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대구로 나온 그러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고향에 대한 향수나 시골 외갓집에 대한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퇴직 5년 전부터 먼저 시골 살이를 시작한 친척이 있던 이곳 김천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얼굴도 익히고 하면서 지내다가 2017년 진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먼저 시골살이를 시작했던 친척은 대장암 투병 중에 2019년도에 대안을 배리되었고요. 또그 부인도 다음 해또이 세상 사람이 아니랍니다. 저도 마당에서 잔디와 정원수를 가꾸고 과수원에서 적당한 수육을 얻으면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할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은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발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간 친척의 땅을 구입하고 내가 구입한 땅과 집사람이 좋아하는 찜질방 그리고 각종 농기계 등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고 옆집이가 시골집을 좋아해서 구입해 가지고 개량을 한 황토 찜질방과 친척이 거주했던 집또 농가주택을 관리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 난방비와 크고 작은 주택 수리비는 큰 부담이 되고요. 또 크고 큰 아파트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다행히 종부세 대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증빙 자료를 내 가지고 빠졌습니다만은 그러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생활입니다. 먼저 간 친척이 마을 뒤 농장 한 켠에 농가주택을 신축한 후한 5년여 동안 주민들 반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발견되고 유행 후에 한 2년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이러한 농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 농가주택은 당연하게 건축 허가를 받았고 정화조도 설치가 되고 된 이러한 합법적인 농가주택입니다만은 마을 주민들이
여기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사건이 트집을 잡았답니다. 배수관을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앞 겨울까지 설치하라는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로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만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설치를 하려면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하게 동의를 해주지 않겠죠. 시골 주택은 조금만 관리가 되지 않아도 잡지선미로 폐허가 되는데, 저도 참 막연했습니다. 집사람은 처음에는 주택 주변에 꽃 가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지만은 점점 지쳐가고, 이제 뭐꽃 가꾸는 거는 손을 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마을 전임 이장님이 급성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새마을 지도자 일을 보고 있던 시기라서 이장을 물려받아서 한 3년,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집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고 당뇨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산불에 있는 홍대병원에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좀그 연대를 강화하기 해가지고 말복판에 산 집에서 지냈었는데, 주로 배농사 수확 후에는 배 건조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양파밭에 그름을 하면은 악취, 마을 옛날 주택들은 대다수 정화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름 치는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농장 관리를 위해서는 농장 옆 농가주택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2년째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농장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자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당연히 이장은 투표에 의해서 뽑아야 되니까 투표를 하자고 했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정말 소설을 한권 써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제 평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심지어 농원 창고를 불법 시설로 고발하겠다. 안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신고를 하겠다. 물론 실제 신고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봐야 기껏해가지고 한표 차이로 이장을 하고 싶다는 분이 이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설령 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장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맡은 이장이 뭐 추진을 해가지고 마을 산을 공동으로 된 산을 매각한다, 소속 채취를 하기로 하고 마을 발전기금을 뭐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런 풍문이 돌더군요. 사실 저는 이 마을이 어릴 적 제가 살았던 마을하고 다소 좀 흡사하다 그럴까, 조용하고 또 인천시에서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도로 끝부분이 막혀 있어가지고 차량 왕래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촌 개발 마을로 특화가 돼 있었고, 이래서 여기 이제 왔는데요. 이렇게 또 자연 환경을 파괴를 하고 한다니까 별로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마을 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마을 분들이 뭐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만은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사실
산촌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집성촌이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봐야 마을에 분란만 일으키고 하는 것 돼가지고 아예 관여를 하지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또 몇몇 분들은 자꾸 이제 부추기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과연 은퇴 후에 시골살이가 빠질까 어떨까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연초가 되면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특히 이제 퇴직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했으면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봅니다. 요즘 TV나 방송에서는 기농기촌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자연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도시에서 지친 심신이 시골에 가면은 뭐 치유가 되고 하는 것처럼 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를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하고 있죠. 물론 도시에 있으면은 은퇴 후에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무리하게 등산이나 바둑, 기원, 또 골프 연습장 등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시골살이가 생활비도 조금은 적게 들겠죠. 그리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의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살이가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텃밭에서 자기가 소소하게 키워 먹는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을지 몰라도 이외로 생필품 가격은 서울보다도 더 비싸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농산품도 대다수가 가락시장이나 수도권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수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사지 않으면은 결코 싸지 않고요. 또 직접 과수원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산다 하더라도 시골이라는 데가 요즘은 인터넷 소매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생필품 가격이 도시 대비해 가지고 저렴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용 가치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내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막상 살아보니까 전원주택이라든지 농촌 빈집을 사면은 호우가 될것 같습니다. 호우가 되면은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면은,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비싸게 받아도 된다. 뭐 수리나 이런 거 맡겨도, 그러나 좀 나쁘게 말하면은 꼼꼼하게 견적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자꾸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이런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 나고 또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전원주택이나 농촌 빈집이 뭐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관리를 해보면은 정말 골병주택이 되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직접 다 하지 않으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 인터넷 이런 부분들을 시골이라는 데가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도시에서 전문가들 했던 것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했던 부분들을 다시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또 열심히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해가지고 직접 또제 손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거주 공간이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져 살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마을에는 대다수가 정화조 시설이 없는 옛날 주택들이 많고요. 그리고 땔감을 떼는 데가 있다 보니까 먼지, 분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막 비닐 같은 거 태우면은 그 냄새가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지나 농촌주택의 황금성은 도시 아파트에 비하면은 아주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거기다가 인구가 이렇게 소멸하고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 연세되신 분들이, 농민들이 돌아가시면은 과연 이 농지들을 어떻게 처분하고 농촌주택들을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농지나 또 농가주택을 취득을 하려고 하더라도 좋은 농지나 이런 부분들은 기농인들이나 기촌인들한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끼게 되면은 또 바가지를 쓰게 되고, 현지인들도 좋은 농지나 이런 부분들은 기농인이나 기촌인한테 팔지를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신축도 시골 건축비가 상의로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전문가들도 수비하기 힘들고, 또 정말 전문가들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갖고 해야 되면은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 대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비싸고요. 그리고 토목을 만약에 좀 해야 된다면은, 정원을 갖고 가려면은 뭐 여기 토목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면은 퇴직금 조금 있던 것, 공장 잔고가 금방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이 말년 악몽으로 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나이가 지금 66인데요. 저도, 지금 생각에는 70이나 늦어도 75세 이후에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병원 갈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방 도시의 의료 수준은 대도시 의료 수준하고는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리고 자꾸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 면만 하더라도 보건소가 상주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순회 진료라 그럴까요? 이렇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 아프면은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시내에 나가보면은 어디라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은 통증의학이라든지 정형외과 의사들만 많이 있고, 다른 전문 분야는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다시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여 시골에 대한 그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요즘 시골에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좀 살다가 불편해서 다시 이탈하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임대해서 임차해서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정말 노후에 살아도 괜찮은지 잘 따져본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도심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이내에 거리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은 좋은데, 그런 곳은 좋은데, 문제는 제가 살아보니까 겨울철에는
눈이나 이런 게 왔을 때에 차량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주거지를 선택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집성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비추합니다. 저도 여기 집성촌에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겪어봅니다. 겪어보다 보니까 이런 마을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시골살이를 하면서 제일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무턱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가까이 오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분들은 이런 외지에서 온 특히 도시민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현명한 시골 생활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만약 지금 마을 분들하고 가급적 접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골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넣는 부분들이 도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몇백만을 들여서 인터넷을 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귀촌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일을 따르다 보니까 제가 퇴직할 때쯤에 생각들이 나는 그런 하루가 돼서 이런 방송을 해봤습니다. 들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